원래 두피에 좀 기름기도 많고 각질이 많이 쌓이는 타입인데 여기도 놓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또 정중앙까지 만나도록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피에 여드름 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뭐 가드름도 나고 등드름도 물론 나지만 저는 두피에도 왕건이 여드름이 한 번씩 나가지고 머리 긁다가 잘못 긁으면 엄청 아픈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가끔 났었던 그런 타입인데요. 제가 왜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두피샵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비싸가지고 잠깐 멈춘 상태인데 그게 1회에 78,000원짜리 케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케어를 받은 것보다 거기서 알려준 샴푸법이 저한테 훨씬 더 유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탐지들이랑 함께 이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제 원래 두피 상태가 도대체 어땠길래 제가 두피샵을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유분기도 항상 온몸에서 뿜뿜하고 뭐 피부 할거 없이 다 각질이 잘 쌓이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과 갔을 때나 아니면 이번에 두피샵 갔을 때도 각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엄청 좀 심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가 감고 하루만 지나면 바로 이렇게 떡지는 그런 타입이고요. 비듬은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계절 바뀌는 환절기에는 두피가 좀 통째로 이렇게 들려요. 아예 이렇게 좀 껍데기가 하나 들리는 느낌으로 각질이 일어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뭔가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머리에 신경을 썼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말리기도 힘드니까 끝까지 말려본 적도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덜 말린 상태로 잠들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여름에 탈색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다가 이제 뿌리 염색을 할 때가 돼가지고 다시 뿌리 탈색을 했는데 그때 두피에서 자극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냥 머리숱이 많으니까 그냥 뭐 비듬이 있고 이래도 잘 버텼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두피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각질층이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떡졌다 그래야 되나? 머리를 감고 난 직후에도 이 안에 만져보면은 막 기름기가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두피샵을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원래 두피에 좀 기름기도 많고 각질이 많이 쌓이는 타입인데 탈색까지 하면서 빵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큰 문제가 그 전까지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단한 번도 뭐 머리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탈색하고 머리도 잘안 감기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진짜 우수수수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런 뭐 이마 라인에 조그맣게 나는 좁쌀 여드름은 있어도 두피 안에 나는 큼직한 여드름이나 좀 건들면 피나는 그런 여드름은 그냥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가드름이나 등드름은 얼굴 여드름처럼 속에서 뿜뿜하는 그런 여드름이라면 머리에 나는 머드름들은 이런 조금 각질 케어나 샴푸만 조금 신경 써서 해줘도 확실히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78,000원짜리 두피 케어를 받으면서 전수받아온 샴푸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저의 유분기 많고 각질이 잘 쌓이는 두피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샴푸를 하루에 두번 하라고 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이거는 저도 지금은 뭐 완벽하게 지키진 못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감고 있고요. 샴푸하는 시간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샴푸 대충 하지 않아요, 다들? 그냥 한 3분, 4분하고 물로 바로 이렇게 씻어낸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머리숱도 워낙 많고 이 사이사이가 되게 촘촘하고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물이 두피까지 닿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이 두피를 충분히 다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2분 동안 이렇게 충분히 적셔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에 두피를 조금 불려주는 과정을 2분으로 잡고 약간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물이 사이사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해줍니다. 머리카락을 하는 게 아니라 두피를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손톱으로 막 긁는 게 아니라 손톱은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여기 손끝에 있죠? 손끝으로 조금 마사지 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 뒷부분도 다 닿게 해가지고 두피에 물을 충분히 이렇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이제 샴푸를 해주는데요. 사실 샴푸는 제가 그 두피샵에서 구매한 샴푸랑 약간 보습 에센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효과가 좋긴 좋았거든요. 스케일링 효과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각질 케어에 되게 도움을 준대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쌌어요. 그렇게 두개 해가지고 한 75,000원인가 나왔거든요. 다 쓰고 그것만 또 구매하러 가려니까 또 너무 비싸고 이래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우리 비탐찌가 저희 정모했을 때 선물로 준 샴푸가 있거든요. 이게 모레모라는 샴푸인데 저는 그냥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그냥 선물로 주신 거니까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엘라스틴이나 일반 샴푸, 좀 향기 나는 샴푸는 못 써요. 너무 기름기나 좀 두피 쾌쾌한 냄새가 바로바로 올라와가지고. 근데 얘는 사용감도 되게 좀 시원하고 개운한데 머리 뽀송한 상태가 되게 오래가요. 지금 말하면 제가 걸릴 것 같긴 한데 진짜 한 3일까지도 되게 뽀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피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쾌쾌한 냄새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유분기도 안 올라오는데 그런 두피 쾌쾌한 냄새도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사용해봤던 샴푸들 중에서는 그 두피 케어 샵에서 구매한 샴푸 말고 얘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다 쓰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재구매해가지고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려진 두피에다가 샴푸를 해주는데요. 샴푸는 3분 정도 잡고 여유있게 꼼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제 두피 케어샵에서 해주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느껴봤어요. 보니까 한 군데도 놓치는 데가 없이 세세하게 다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첫 번째는 여기 구렛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사지 해주세요. 해서 여기 정중앙까지 간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옆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또 정중앙에서 만나고 여기도 또 이렇게 정중앙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빈틈없이 다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되게 놓치기 쉽잖아요. 여기도 기름이 되게 잘 지고 그래서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는 머리숱이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해준 걸로 여기가 마사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펌핑은 하고 여기 끝낸 다음에 다시 펌핑해서 뒷부분 묻힌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여기도 놓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또 정중앙까지 만나도록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샴푸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끝! 하고 바로 헹구잖아요. 그게 아니라 파트별로 진짜 놓치는 부분 없이 다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진짜 너무 지루하긴 하지만 3분 동안 꼼꼼히 샴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물로 바로 씻어내잖아요. 샴푸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물로 씻어내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거 하기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인데 이 샴푸한 상태에서 물로 바로 헹구지 말고 2분 동안 방치를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두피는 이렇게 기름도 많이 껴있고 충분히 잘 안 불려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 해준 상태에서 좀 불려가지고 각질들이 더 잘 닦여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2분 동안 방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꿀팁이 있어요. 이때 방치를 해주는 시간에 양치를 해주면은 시간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샴푸 이제 3분 동안 한 다음에 그 상태로 2분 동안 방치를 하면서 양치를 하고 양치를 끝낸 다음에 헹궈주는 걸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딱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려주는 거 2분, 샴푸 3분, 방치하는 거 2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7분을 썼는데 이제는 헹궈주는 거에서 한 2분 정도 해주면 되는데요. 헹궈줄 때도 그냥 이렇게 훔치면서 쓸어내리는 게 아니라 샴푸할 때랑 동일하게 여기부터 마사지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여기서 만나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 뒷목 부분인데요. 여기를 아무리 깔끔하게 이렇게 헹궈도 그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들춰보잖아요. 반 나눠가지고 들춰보면 여기는 그대로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위로 들춘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또 따로 닦습니다. 그래야지 미끈미끈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2분 동안 헹굼질을 끝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9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10분이라는 얘기 듣고 아니 어떻게 샴푸를 10분 동안에 샤워가 한 10분이면 끝나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막 머리가 바로 떡지고 막 각질 비듬 난리 날 거 아니까 한번 그렇게 한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머리 말리는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차가운 바람 있죠?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려줘야 된대요. 근데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그렇게 진짜 제 머리를 말리려면은 정말 오버 하나도 안 보태고 한 2시간?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할 때는 뜨거운 바람 했다가 찬 바람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편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좀 머리숱이 적당하시고 시간도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찬 바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 지금 현재 상태 보면은 제가 지금 두피샵 안 간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은 비듬이 잘 안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톡 건드기만 해도 그냥 비듬 바로 흩날리고 제가 검은 옷을 잘 못 입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듬이 주른 게 가장 먼저 보이고 샴푸 후에 유분기가 잡힌 거. 원래는 진짜 그냥 다음날에 바로 쾌쾌한 냄새랑 기름기 바로 잡혀가지고 약간 불쾌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샴푸하고 하루 지나도 되게 좀 뽀송뽀송하고 냄새도 잘 안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아 두피
되게 많이 좀 각질 정돈됐구나, 건강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각질이 잘 정돈되고 유분기가 많이 사라져서 그런지 정말 두피 여드름이 진짜 안 올라와요. 마지막으로 난 게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최근에는 났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간 방법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나는 유분기 별로 없다, 비듬도 잘 안 날리고 머리에 여드름 난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처럼 막 이제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관리는 소홀한데 막 유분기 많고 각질도 잘 쌓이고 여드름도 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정말 꾸준히 실천하시면은 뭐 머리 냄새부터 비듬 케어부터 머드름 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머리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비탐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